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언론을 함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15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구간이 3%에서 뭐 3%대에서 5.1이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3%대에서 6.9으로 최상단이 5.1에서 6.9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한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7점 몇 프로? 뭐, 거의 한 7.99까지 올라갈 수 있다. 8.99는 안 될까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평균의 함정인 거죠. 평균의 함정. 3%대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금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서 6.99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7%잖아요. 3에서 7%다. 그러나 5%, 6%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단 구간이 또몇달 지나서 7.99 되고 8.99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담대 대출 금리가 평균이 6% 7%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를 간다고요? 집을 산다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저 사람들을 상대로 빚내라고 지금 계속 꼬드기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2024년 5월부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1% 적립한다. 그 다음에 또2% 적립한다, 2.5% 적립한다.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서민들한테 대출해 줄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대출 중단입니다. 대출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금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전세금 계속 내려가겠죠. 이제 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계속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경기도의 집값이, 대한민국 전국의 집값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걸요. 2024년, 5년, 6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 폭증, 앱스 리빙, 할인 분양, 살아보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오겠죠. 땡처리. 뭐20% 30% 할인은 그냥이고, 심한 경우에는 50% 할인도 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PF 대출이 연체가 되고 이러면은, 대출을 내주는 곳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네들은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뭐, 분양가가 8억이었다. 그럼 이제 뭐, 8억에 받아, 8억에 들어온 사람 8억에 사는 거고. 뭐, 이제, 이래저래 금융권들이 이제 채권 회수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6억에 팔고, 5억에 팔고, 이제 난리 치는 거죠. 게다가 그래도 답이 없으면, 뭐, 완전 1억에, 1억 5천에, 뭐, 전세 주는 거죠.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뭐, 4년 동안 그렇게 살수 있게 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꼬드기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혼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뒤지는 거죠. 꽤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빚을 내게 만들었어요. 왜 빚을 쉽게 내게 만들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금융권들이 뜯어먹으려고 노예로 전락시킨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비트해가지고 돈 벌었다. 집 사가지고, 아, 집값이 올라가지고 되게 고소득, 되게 여유로운 중산층이 됐다. 부유층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눈이 뜨이는 거죠. 이상하다. 올 말에 분명히 최상단이 5.1%였는데 왜 상단이 6.9%로 늘어나는 거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세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과연 내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계속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수십 년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3년, 4년, 5년. 금리 올려가지고, 은행이 부실한 채권들 다 대응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나면, 은행에 다시 또 돈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은행이 그 돈을 또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려고 또 저금리로 낮춰가지고, 이제 대출자들을 또 모집하죠.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대출을 중단하고,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금융권 내부에 적립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지금 성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함부로 밖에 나와 싸운다? 죽는 거죠. 지금은 내부에 힘이 쌓이기 전까지 내부에 곡식도 쌓이고, 무기도 쌓이고, 체력도 길러질 때까지 어떻게 성을 찾고 안에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밖에 뭐 쭈어 먹을 거 있다고 밖에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몰살 당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얼어 죽는 거죠.
겨울에는 뭐 해야 됩니까? 겨울잠 자야죠. 곰이 왜 겨울에 겨울잠 잡니까? 체력 비축하고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은 대우 험난한 시기입니다. 합부로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아랫목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고 관찰해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 바깥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쳐서 밖에 괜히 잘못 싸돌아다니면 쓸려 나가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밖에서 계속 꼬십니다. 나오라고. 그런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사 갈까?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3%대로 하락해서 매우 돈을 빌리기 좋은 시기다라고 전뉴스가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현실은 어떻다? 반대다. 저런 뉴스와 매우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뉴스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분야에 폭증한다고 얘기하고 입주가 안 돼서 난리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합니까? 집값이 신고가 찍었어요. 또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천국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삶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빚낸 사람들이 경악하고 충격을 겪고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생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에 빚쟁이로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말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두고 보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가 좀 더 도움이 될까? 요래저래 따지면서 뭘 하겠다? 기회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아니에요. 오고 있다고 하죠. 엄청난 기회가. 그러니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절대로 지금은 빚을 낼 시기가 아니다. 함부로 빚내가지고 뭘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빚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설치다가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빚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빚이 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 놈들은 아예 그냥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다 해먹을 생각밖에 없죠. 악용하고 이용하고 더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이 저렇게 언론 뉴스를 내놓을 때는 뭐다? 꼬드기는 거라. 절대로 지금은 빚내서 안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